들이 다 나오네. 갑시다. 첫 곡 한번 올려드릴게요. 생긴 거는 개바가지 같아도 목소리는 어떤가 한번 들어보세요. 아셨죠? 차렷 경례. 어머나, 우리 또 여기 텔레비에서 이 안병기 오랜만에 나왔다고. 안병기 오랜만에 나왔다고 저금하라고 또 돈 누가 줬네. 내가 이거를 한참 들고 다니다가 하도 사람들이 이걸 탐을 내더라고. 이것만 보면은 이거 달라고 탐을 내더라고. 그래 내가 숨겨놓고 안 들고 오다가 이상하게 지랄하게도 이것만 안 들고 오니까 돈이 안 들어와. 그래갖고 내가 오늘 토요일날 돈 좀 벌어보려고 내가 들고 왔는데 다 누가 좋네 또. 테레비에 돈이 만 원이나 들어왔네. 그러면 행사에 보면은요. 야 이거 잠깐졌다. 왜 그걸 행사에 보면은 그 병기쇼라고 있어요. 병기쇼 행사 폴더에 보면 병기쇼 그거를 처음부터 소리를 켜서 내가 요 뒤에서 원래는 좀 무대가 더 넓어야 되는데 좁으니까 좁은 대로 할게요. 병기쇼 주세요. 준비 시작. 경기 올리고 이거 조그만 올려요. 살라고 이렇게 또 슈퍼챗 보내주신 우리 안명기님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저금해야 될 거 아니야. 쌌으면 저금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명기 너도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인사를 정중하게 해. 그래야 돈을 많이 버는겨. 차려. 소중한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래, 너가 오늘 큰일을 해야 된다, 병기야. 자, 그래요. 이러고 노는 거지 뭐, 그죠? 자, 다음 곡 한번 가봅시다. 이제 슬슬 한번 해볼게요. 가봅시다. 아이고, 아따 오늘 날씨 진짜 징하게 덥소, 그죠? 여기 전라도 말로 징하게 덥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여기는 충청도요? 야. 충청도서 여기까지 뭐하러 왔슈? 올라왔슈 이거는. 이럴 때는 장구보로 충청도서 여기까지 놀러 왔슈 이러는 거. 알았슈. 그래요. 아 역시 이쁜 언니는 센스가 터져. 갑시다. 이번 댄스 5번으로 주세요. 리듬.
내가 입맛에 안 맞나 봐. 우리 아까 천왕목풍반님이 장구치고 북치고 할 때는 여기가 이 쬐깐한 애기들도 꽉 차 있더니 아주 그냥 이 동네가 내가 안 먹히나? 내가 다 보냈어요. 왜 보냈슈? 우리 엄마만 특성으로 보시라고. 환장 하거니.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 역값하고 내 용돈 티값하고 언니가 다 줘야 되는데 왜 보냈어? 어머나 우리 또 모나리자 같은 언니가 또 핑크 모자를 저렇게 예쁘게 쓰고 나도 그 모자 탐난다. 신박 아이템인데? 이쁘다.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밝게 웃으셔갖고 좋네. 왜냐면 웃고 건강하게
박수치고 이게 최고거든. 그죠? 그래야 이 심진 대사가 다 잘 돌아가거든. 꽃도 안 보일로 하시오. 그러니까 내가 꽃인데 저 사실 여기 유채꽃 축제가 아니야. 장국꽃 축제야. 꽃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요 앞에서만 보면 돼. 저 위에까지 힘든데 뭐하러 가냐. 가지 말고. 그래 여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 심심하면 또 여기 와갖고 놀다가 당 떨어지면 엿도 먹고 흔들다가 이 사탕이 아프면 또 파스도 좀 붙이고 그러는겨. 뭐하러 올라가? 그지? 내려올 거면 다시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 나는 저까지 저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산소통 메고 가야 되네. 힘들어갖고. 아휴, 지랄하고 진짜 보기만 해도 숨이 깍깍 막혀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웃고 즐기고 하는 데에서 우리 요 안에 오장육부 신진 대사가 막 이렇게 활발하게 운동이 되기 때문에 건강이 지는 거. 이 엄마는 원래 품바탈해가지고 이거요. 제일 좋아해요. 품바탈이요?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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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저절 시구 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누가 죽지도 않. 시구시구 들어간다.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을까봐 못 먹고 돼지고기는 돼지까봐 못 먹고 소고기는 속을까봐 못 먹고 어저 시구시구 들어간다. 요런 거 요런 거 말하지. 그지? 라임 좋네. 라임 좋아. 응? 라임 좋아. 그럼요. 우리는 안 라임이라고 또 라임 빼면 시체요. 예, 요런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좀 이제 내가 그랬잖아. 앞에는 사부작이 가고 뒤에는 콕 달아오르는 게 또 내 공연이거든. 우리 엄마 나 용돈 주려고요? 엄마 내가 벌어갖고 우리 엄마 차비를 줘야 되는데. 좋아해요? 내 이름이 뭐라고 엄마? 장구? 장구? 얘야. 이거 장구통, 장구요. 몸매가 장구통 같아갖고 장구요. 많이 좋아? 다도 엄마가 많이 좋아. 우리 엄마 같다, 진짜로. 강원도까지 가야 된다고, 강원도까지 가야 된다. 강원도까지 가셔야 돼? 여기서 강원도 멀지 않니? 많이 멀어, 많이. 그러니까. 5시간 가야 돼. 내가, 사실 저는, 이거 한지가, 나온지가 1년이 안 됐어요. 아직 애기야, 애기. 그냥 습기다시 밑반찬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주인공 주재료가 나오기 전에 밑반찬이 먼저 나와갖고 입맛을 다시잖아. 그런 존재야, 아직까지는. 근데, 내가 다 이렇게, 축제장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받아봐도 정말 오늘 이 돈이 너무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할게요. 잊지 않고. 진짜로.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좀 이따 뭐 나오겠지. 장타령하고 뭐 이러면 좀 나오겠지. 급혀. 충청도에서 왔다면서 왜 이렇게 성격이 급혀. 성격은 전라도인데? 급한데? 아주? 자 다음 곡이 뭐죠? 한번 가볼까요? 서상 갯마을 요거 한번 갑시다. 충청도니까. 가자. 니들 고고댄스오고 어서 들어오세요. 잘해드릴게요. 울지 않아요. 살살 깨물을게요. 토끼면 내가 확 깨물어버릴거야. 어디를? 저 꼭지를 확 깨물어버릴거야. 어서 들어오세요. 그릴 단말이야. 저을 단말이야. 서사
엄마들이 이제 또 이렇게 채워주니까 또 좋네. 우리 청팀 엄마들이 박수를 굉장히 잘 쳐주고 박수 치면서 이렇게 리듬 체조도 잘해주시고 했거든. 내가 이제 볼게요. 여기서 우리 백군 엄마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갖고 내가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엿을 줄게요. 선물을 줄 거야. 진짜로? 진짜로 난 거짓말 안 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거짓말 할 줄 몰라. 그래요. 또 한 번 가볼까요, 그럼? 가봅시다. 울고 넘는 닭달째! 자, 지금부터 시작이야. 창문 박수! 대문 박수! 심은 건 아니지? 어? 아, 엄마들이 심었다고? 저 유채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까지 다 심어놓은 이유가 있네. 우리 엄마들이 힘들게. 그죠? 이 동네 한번 발전시켜보려고 저 위에까지 심었잖아. 찬찬히 둘러보라고. 원래 아래 유채꽃보다 저 위에 있는 유채꽃이 품종이 더 좋은 거네. 그지? 그래요. 어?
아, 바다 여기 갯벌에 물 빠지면 여기가 길이 나더라고. 어, 나도 몰랐는데 그 길가에도 쫙 심어도 괜찮을 것 같네. 맞아. 이게 왜냐면요, 제가 몰랐는데 유채꽃은 밟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빨딱 일어난다며. 진짜로, 진짜로 유채꽃을 내가 밟으면 안 될까 싶어고 내가 등치가 크잖아. 그것도 나도 여기도 왔는데 유채꽃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유채꽃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내가 이제 길을 보려고 그랬는데 길이 없어. 근데 유채꽃을 밟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내가 밟으면 얘는 이제 생명이 다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그 여기 동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유채꽃은요 밟아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빨딱 일어나요? 어,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더라. 그래갖고 마음 놓고 밟고 갔지. 밟고 갔는데 쟤네들이 다시 일어났나는 모르겠어. 그 뒤에 일을 내가 책임을 못 져. 그래요. 거지마당에 왔는데 각설이 타령도 들어보고 해야지. 그죠? 어, 제가 어,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어? 내 나이? 우리 아니요, 저기 깍꿍이라고 이쁜 애기는 27. 응, 제가 내 딸이야. 제가 내 딸이야. 나중에 나오면 어, 요 뒤에 이제 우리 또 까꿍이 풍마님이 나오는데 얼마나 귀엽게 하는지. 나는 따라도 못해. 까꿍, 까꿍 이렇게 하는데 나는 따라도 못하고 어쨌든 제가 내 딸이에요. 응, 근데 내가 어릴 때 그 새끼한테 강간만 안 당했어도 저렇게 크게 안 됐을 텐데. 어, 내 나이가 얼마 안 됐거든. 38밖에 안 됐거든. 그래, 근데 딸내미야. 너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어릴 때 그 새끼한테 강간만 안 당했어도 너를 안 낳았다 이거지. 강간을 한 거 아니고? 어? 내가 감관을 했더니 그 새끼가 이제 안 보여. 그 다음 날부터 잡히면 아주 그냥 내가 또 한 번 더 어떻게 한번 해볼 텐데. 아, 이 새끼를 어디 가서 잡지. 내가 그래서 거지 된 거 아니여. 그 새끼 잡으려고 전국 팔도를 그냥 어? 돌아다니면서. 에이, 이 새끼 내가 잡히기만 해봐.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래. 사실 저희가 그래요. 팔자가 이렇다 보니까 사실 반무당이네 내가. 어, 반무당이. 우리 아까 천안봉 풍가님은 자주인묘지 뭐? 나는 외우지도 못해. 대굴박이 나빠갖고. 근데 나는 볼 줄 아네. 사람을 볼 줄 알아. 어,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어, 내가 복을 좀 빌어드리려고. 어, 예, 우리가 두들기고 패고 어, 또 울리고 하는 이 소리에서 여러분들의 애구는 우리가 다 갖고 안고 또 행운은 또 다 복은 또 다 드리고 이러네. 어, 그래서 어, 거기 보면 천지타령 있나요? 천지타령? 있어요? 천지타령 하나 줘보세요. 어, 징에 있어요. 징에. 어. 징에 있어. 자, 준비됐으면 이거 봐. 나는 이 징도 이 깽가리도 아닌 것이 징도 아닌 것이 징가리를 들고 다니면서 무당 흉내 대고 다니고 있어. 그래요. 가봅시다. 소리 높이고 갑시다. 복 빌어드릴게요. 복 받아가세요. 저기 날 속에 예수 나무 박혔어.
마당에 오면 복 받아 가야지. 그런 의미에서 잘했어요. 무릎 팍 다 까져갖고 여기가 이렇게 다 까져갖고 멍이 들어갖고 아파 죽겠네 진짜. 괜찮았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지금 내가 흐르는 땀이 헛되지 않아야 될 텐데. 잘했어. 그러면 아미새 잔잔하게 하나 주세요. 아미새 하나. 자, 엄마 지금 내가 뭐 해드렸어? 복비로 드렸잖아. 내가 파는 엿은 복엿이네. 딴 거 없어요. 복엿 하나만 사주세요. 작은 땅콩님이요? 작은 땅콩님 감사합니다. 안변기 인사해. 작은 땅콩님 후원 감사합니다. 조그맣게 감사해요. 내가 요강 대신 이걸로 조그마거든. 엄마들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근데 진짜 목개나루가 가만히 있어봐요. 일단은 작은 땅콩이 목개나루 내가 옆 팔고 한번 해드릴게요. 옆 바구니만 주세요. 진짜 혹시 엄마들 목개나루 아시는 분 있어요? 목개나루 노래 아시는 분 있어? 언니 나 좀 배워보려고 그랬더니 이거는요 이 엿은 딴 엿 아니고요 거지 각설이 판에 오면 엿 안 먹었다면 바보 소리 들어. 그러니까 제가 나눠주는 엿은 우리 엄마는 아까 샀죠? 거지가 나눠주는 엿은 복엿이요. 하나씩 드셔. 엿 하나만 사. 4개 만원이요. 이렇게 나눠주라고 우리 아빠가 어제 매니저 아니었어? 어제 그분 아니요? 아빠가 주고 나고 이거는 엄마 식어서 드시지 마시고 돌돌돌돌